봐요. 참 예쁘고 아담하고 깨끗해 보여요. 안녕하세요. 홍준 뉴스 홍성 부동산 정보 TV의 최인턴 기자입니다. 오늘은 남당한 개발로 정말 기대가 높은 동네죠. 서보면 남당 위에 건축된 지 얼마 안 된 아담한 집 두 채가 매물로 나왔다. 그래서 저희 채널에 소개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역시나 지은 지 얼마 안 됐기에 쌍둥이 집들이 귀엽고 아담하게 서 있는데요. 한번 저랑 살펴볼까요? 깔끔하고 너무 좋네요.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맨션에 보이는 건 욕실이 보이네요. 욕실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? 너무 깔끔하고 잘 보이세요. 여기가 지금 거실인데요. 지금 12시쯤인데 해가 이 안쪽까지 들어와서 매우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네요. 밖에 테라스도 있고 또 저 멀리 남당항도 보이는데 원래는 이게 깨끗하게 잘 보이는데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참 특이하네요. 너무 요즘 예쁘게 세태에 맞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. 지붕이 높아서 답답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또 나무로 인테리어 돼서 예쁜 것도 있고 또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방으로 들어가 볼까요? 안방에는 너무 예쁜 조명이 있습니다. 들어오자마자 확 보이는 조명이 너무 예쁘거든요. 안방에 딸린 화장실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서 생활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여기에는 침대 같은 거를 배치할 수 있고 간단한 화장대 같은 거를 이쪽에 배치할 수 있는데 충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여기는 작은 방이에요. 창문 밖으로 텃밭이 보이는데요. 아직은 뭔가 시골이라 있지 않지만 시골에서 와서 유기농 쌈채소 같은 텃밭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주방이네요. 공간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요. 수압은 당연히 훨씬 좋고 수납 공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전자레인지 밥통 놓을 수 있는 우리가 주방 생활하기에는 완전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냉장고 놓을 수 있고 이 밖으로 보면 다용도실이 있네요. 또 밖으로 나가는 문도 있습니다. 생활하기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여기 식탁 하나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집 주변을 한번 볼게요. 여기 앞에 발코니가 있는데 날 좋을 때는 빨래도 넣을 수 있고 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거든요. 발코니 앞으로는 개인 주차장도 완비되어 있거든요. 또 주차장 앞으로는 여기는 집 뒤의 풍경인데요. 아직 공사 중이라서 정리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정돈하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홍준 뉴스 최인턴 기자였습니다.